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티므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61년 나치의 잔당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시만의 전범 중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디무르에게 옆에 있는 아이시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시만의 맞습니까? 재판관의 요구에 디무르는 한참 동안 아이시만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졸도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난 그에게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증오심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그때 디무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배울 때 그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동료들을 어떻게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진행한 사람일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 속에도 아이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 속에도 감기가 있고 증오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는 아이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증오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갈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증오와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죄의 용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항상 손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